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간단하게 새로운 이 액토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바뀐 내용을 쭉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럼블 앱입니다. 완성된 럼블 앱을 구동하시면은 구동하는 과정은 이중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동작하시면 이런 게 나오죠. 로컬호스트에서 현재 4000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저 드라이 되면 지금 만들어진 유저들이 이렇게 쭉 그 표시가 되죠.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뭐 호세, 브루스, 크리스, 주피트 등등등등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는 과정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사용자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2번이면 2번 이중과 동일하게 움직이죠. 만약에 얘는 몇 번인가요? 8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새로 구성을 하려면 간단하게 하려면 믹스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액터 드롭 이렇게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들을 싹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그런 다음에 재차 믹스 액터 크리에이트 하고 그리고 현재 그렇죠. 에러가 떠 있네. 동작하고 있으니 그렇죠. 닫아놓고 다시 믹스 액터 드롭 그런 다음에 믹스 액터 크리에이트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IXP 피닉스 서버 구동을 시켜 놓죠. 자, 크리에이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그레이션도 해야 되겠죠. 믹스 액터 미그레이션 하면은 초기 상태 데이터베이스 DB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기 상태가 될 겁니다. 파일을 브라우저를 열어 놓을게요. 현재 동작하죠. 새로운 상태입니다. 유저 리스트를 볼까요? 유저 보다시피 에러가 떴네요. 유저 다즈나 이그지스트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에러가 떠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에러가 떴으면 되는 아닌데 아직까지 이게 뭐 돌아가는 게 다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볼까요? 액터 미그레이션 미그레이터 그렇죠. 제가 잘못 넣었네요. 다시 믹스 액터 겟 미그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복세스 붙여넣을게요. 이 부분입니다. 믹스 액터 젠 미그레이션 해서 크리에이트 유저를 하게 되면은 요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건너뛰고 믹스 액터 미그레이션이 아니라 미그레이트 미그레이트를 넣어주죠. 자 그러면은 초기화 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되어서 이제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죠. 조금 기다리면은 됐습니다. 이제 유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다시 볼까요? users relation users does not exist로 뜨는데 migrate를 했는데 왜 이 does not exist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네요. 예. 네. migrate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 리스팅 유저스 아무것도 없는 게 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동작 피닉스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중에는 요게 이걸 넣을 수는 없어요. 이런 명령어들. 그죠? 그리고 이게 미그레이션 하는데 시간이 1, 2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를 좀 해볼까요? 넘버 웹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템프엑스 여기서 미그레이트까지 했고 요 단계 요 과정을 보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으니까 첫 번째 뭘 구성했는지 보이시죠? 럼블 리퍼 어카운트 유저 리퍼 인설트를 했습니다. 그죠? 리퍼 인설트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요건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렇지 않고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추가할 수도 있죠. 바로 넣은 경우
바로는 경우에 요 나오는 요 메시지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거했을 때 첫 번째 호세, 두 번째 브루스, 그래서 쭉쭉 인설트드 앳 시간 업데이티드 앳 나왔죠. 패스워드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리퍼 올 하면은 당연히 지금 만들어진 요 세 명이 다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리퍼 겟 유저 1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리퍼를 불렀어, 그죠? 럼블 리퍼를 불러서, 이게 컨텍스트잖아요. DB 컨텍스트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둔, 우리가 구성한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 방금 봤던 이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럼블에 어디 있나요? 립. 자, 립에 어카운트 내용 뭐 바뀐 파일들 최종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죠. 그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change user와 create user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좀 볼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겁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에는 children으로 rumble repo와 rumble web endpoint 두 가지를 넣어뒀습니다. 얘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웹이죠. 웹 인터페이스가 되고, rumble repo는 얘는 DB 인터페이스입니다. DB 인터페이스. 요 두 가지. 그래서 얘들이 다운될 때 언제든지 다시 재부팅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죠? 다음에 리퍼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가 럼블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비즈니스 로직이죠. 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를 볼까요? 웹 인터페이스에서 채널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으니까 빼놓고, 컨트롤러에서도 페이지, 얘가 최초, 처음 페이지죠. 두 번째 유저 컨트롤러 부분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죠. 어카운트 리스트 유저입니다. 리스트 유저 어카운트가 얘가 콘셉트, 얘가 어카운트 EX 럼블 어카운트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가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부분이죠. 얘가 비즈니스 로직 혹은 다른 말로는 컨텍스트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어카운트, 그렇죠? 어카운트의 웹 인터페이스. 그게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부분에서 렌덜 이게 뭘 하는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뭐 더 할 건 없죠. 유저, 유저즈, 인덱스이고, 다음에 쇼, 다음에 뉴. 이 뉴 부분을 보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할 때 어카운트 체인지 유저에서 유저를 집어넣었죠. 그죠? 그럼 체인지 셋에서 만들어내고, 요 체인지 셋을 new html에 던져줍니다. new html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다가 체인지 셋을 받는 거예요. 받았어. 그죠? 체인지 셋을 받았어. 다음에 만약에 체인지 셋에 액션이 있으면은, 액션에 뭔가가 있으면은 요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없을 경우에는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액션이 있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럼 change set이 뭐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hange set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IO inspect 부분 있잖아요. 이걸 지워놓고, 그죠? 그래서 주석을 추가한 겁니다. 제가 IO inspect로 되어 있는 건 다 제가 추가한 내용이에요. 원본에 있는 코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원본 코드에는 이게 없는데 이게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여러분들도 추가해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IO inspect에서 change set을 넣었습니다. 넣었으니까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죠. 새로운 users, new. 이렇게 전달되는 이 과정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 1번을 추가를 하죠. 그러면 1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되었는데 이 추가가 된 것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요걸 보자는 거예요. 요거. change set. change set의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actor change set. 네. 보시면 액션이 nil이에요, nil. 그죠? nil이고 change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new. 그죠? change 부분 아무것도 없고 error가 있습니다. error가 name이 이러한 error가 있고 username도 이러한 error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럼블 어카운트 유저. 그러니까 이 체인지 셋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럼블 어카운트 유저라고 하는 스키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bury the pulse 이렇게 되어 구성되어 있죠. 자, 현재 이렇게 두 에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임과 유저네임 에러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액토 체인지 셋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에러예요. 요 부분은 에러를 도출합니다. 되죠? 그런 다음에 현재 상태로는 이 체인지 셋은 에러 상태이고 그리고 렌더해서 요 체인지 셋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에러인 상태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폴스 밸리드가 폴스인 상태의 밸리드가 폴스인 체인지 셋이 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new html. 그럼 new html을 유저 뷰를 거쳐서 유저 뷰는 밑에 있겠죠? 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어디 유저의 new 이 부분이죠. 여기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현재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change set action 부분이 nil인지 아닌지 보는 겁니다. 현재 nil이죠. nil이니까 얘는 수행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text input에서 name placeholder 다음에 username에서 submit create a user 실행되도록 구성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submi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게 실행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펑션 anonymous 펑션이 구성되어 있죠. anonymous 펑션에서 argument는 f이고 그리고 body는 이만큼이 body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EX 파일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new에서 name을 넣고 username을 뺐어요. let's create user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can't be blank라고 하는 요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출력이 되고 요 부분도 출력되고 있죠. 요게 어디서 났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다시 한번 change set. 이번에 change set 어떻게 되어 있나요? action nil 해서 여기서는 지금 나타난 거 없죠. 여기서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change set은 여전히 nil입니다. 그죠? 여기 왜 nil이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user controller에서 io inspect change set 여기 있는 change set은 언제나 error입니다. always error이고 그리고 action은 언제나 nil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죠? 근데 create로 호출하는 시점 create로 호출하는 시점이 언제였죠? 크리에이터 유저를 클릭하는 시점이잖아요. 요걸 클릭하는 시점에 크리에이터가 호출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어디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폼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컨크리에이트.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 크리에이터 호출되는 시점에서 크리에이터의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닫아 놓고 이번에는 크리에이터에서 유저 파람 미 무엇인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create user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에러가 발생했잖아요. 에러 액터 체인지 셋 체인지 셋입니다. 여기 체인지 셋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을 넣겠습니다. 이전과 헷갈리지 않게 역시 에러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죠?